Hi everyone, 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월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타계한 프린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굉장한 음악의 아이콘, 그죠? Music Legend라는 표현을 썼는데 Saying goodbye to a music legend입니다. Legend 하면은 전설인데요. 그렇죠. 음악의 전설인 프린스를 작별을 고한다라는 제목이네요. American music legend Prince Rogers Nelson, or simply better known as Prince, passed away at the age of 57 on April 21st. 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죠. 자, 미국의 음악인 전설, 이제 full name을 보면은 Prince Rogers Nelson이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는 훨씬 잘 알려진 그의 이름은 Prince죠. 활동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자, 지난 4월 21일 불과 57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네, 타계했습니다라는 거죠. Pass away라는 거는 이 die라는 표현을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럽고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쓴 표현이죠. He was found unresponsive at his Chanhassen home and his cause of death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자, 그가 자신의 Chanhassen 카운티에 있는 그 자택에서 뭔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그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졌다기보단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A week before his passing, Prince was rushed to hospital for allegedly overdosing on pain medication. 자, 그러면 이게 갑작스러운 사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프린스가 급하게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유가 4D에 나와 있는데요. Allegedly라는 표현은 뭔가 추정컨대라는 거기 때문에 not certain, not sure,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럴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pain medication이니까 진통제 같은 약이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overdosing이라는 얘기는 과다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급하게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He returned home and was fine according to his publicist. 그의 이제 대변인에 따르면 이제 집으로 와서요. 휴식을 취했고 몸 상태가 다시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Investigators believe the same pain medication may have played a role. 자, 지금 조사하는 그의 사망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똑같은 그 일주일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동일한 어떤 진통 그런 약품이 may have played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May have PP라는 것은 그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랬을지 몰라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played a role,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In Prince's death. 자, 가수 프린스의 사망에 있어서 동일한 이 진통제 약품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요. But they are still awaiting autopsy results to understand why he died so abruptly.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부검 결과라고 했겠죠. Autopsy라는 거는 사망한 이후에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부검을 하는 건데요. 그 부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왜 그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abruptly 아주 그냥 suddenly 하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제 정확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Although Prince debuted in 1978, he achieved colossal stardom with his albums 1999, 1982, and Purple Rain. I'm sorry, like this is the year when the album was released, right? 그리고 Purple Rain, 이거는 1984년이었죠. With the latter, including the number one hits When Dovers Cry and Let's Go Crazy. 자, 프린스의 사실 데뷔 연도는 1978년도라고 하네요. 굉장히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colossal stardom이라는 건요. colossal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이룬 것은요. 1999라는 앨범, 82년대에 발매된, 그리고 84년대에 나온
그 유명한 이거는 정말 팝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어요. Purple Rain. 이 Purple Rain 앨범으로 엄청난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뭐 그 후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다수의 넘버원 히트곡을 보유한 그런 뭐 비둘기가 울 때 그리고 뭐 Let's Go Crazy 뭐 이런 노래가 담겨 있는 것이 Purple Rain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덤에 올랐었습니다. To follow up his dream of hits, Prince wanted to release music as soon as it was ready. 자, 그런데 이에 이제 1년의 히트곡, 히트곡이 연속적으로 났을 때 stream이라는 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이제 여러 히트곡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발표한 이후에 이거에 계속해서 더 이어서 하기 위해서 프린스, 가수 프린스는요, 준비되자마자 이제 음악을 새롭게 또 앨범을 출시를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But his label Warner Brothers Entertainment refused. 하지만 그가 이제 소속되어 있던 레코드 회사인 워너브라더스에서는 그거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The label claimed it would oversaturate the market. 아, 이 회사 측에서는 너무 이게 포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이 너무나 지금 과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In 1993, Prince changed its name to an unpronounceable symbol, a combination of the gender symbols for male and female in retaliation. 그러던 줄 1993년도에 프린스는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활동 이름인 프린스를 갖다가 unpronounceable symbol, 어떤 발음이 불가능한, 발음할 수 없는 하나의 형상, 모양으로 바꿔버렸는데요. 그 모양은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호를 갖다가 합친 어떤 하나의 심볼로 자신의 활동 이름을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이 사람의 이런 액션은 in retaliation, 이런 레이블 회사의 약간 보복성으로 이렇게 약간 이거에 반항하는 뜻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He was referred to as the artist formerly known as Prince. 자, 그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프린스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에, 이전에 보통 프린스라고 알려졌던 음악가라고 밖에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전에 프린스로 유명했던 프린스 하면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전에 프린스로 알려졌던 음악가라고 until 2000, 2000년도까지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The year his contract with Warner Brothers finally ended. 왜 2000년도까지냐? 마침내 워너 브라더스와의 그 계약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옵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그의 사인이 뭐 이제 많이 나왔을 시점이기도 한데 우리 나중에 또 팔로우업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자, investigation, 조사란 뜻이죠. Allegedly, 뭔가 추정컨대, 그죠? Abruptly, 갑작스럽게, colossal, 엄청난 거대한, oversaturated, 뭔가 포화 상태가 된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number one, the loud party ended. 자, 굉장히 시끄럽게 하던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보니까 the police arrived. 자,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라는 거죠. 막 놀다가 경찰 딱 왔을 때? 그렇죠. 갑자기 파트가 조용해졌겠죠. So abruptly가 되겠네요. 이 양상, 엔딩의 양상을 보여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The accident is still under. 자, under만 나와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추측이 되죠. 명사가 나와야 될 거고요. So don't jump to any conclusions.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라는 의미니까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우리 이러면 많이 하죠. 아직 under investigation. 우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라는 거죠. I can see every fine detail. 자, 여기에서 every fine detail이라는 건 모든 그 세세한 세부적인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statue라는 건 동상이 되겠죠. It must be at least 10 meters tall. 자, 10m 높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높이 아니겠습니까? So colossal. 굉장히 엄청나게 거대한 동상에 그 세세한 세부 내용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The Korean music industry is, 자, 이거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은
아이돌 그룹이 여러분 희귀합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제는 정말 점점점 몰려들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돌 그룹을 다 알기도 어려운 이런 상태가 바로 oversaturate. 사실 saturate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over까지 붙었으니까 super saturated. 굉장히 아이돌 그룹의 포화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은 뭘까요? She stole the money, but nothing is certain. 여기 힌트가 들어있죠. 자, 돈을 훔쳤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추측컨대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llegedly 라는 표현을 넣으면 되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